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국군 참모총장들 작심 발언 이라는 소식을 세 개의 기사로 연달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 대통령 임명한 3총장, 문 정권 교체 위에 뭉쳤다. 문 정부 군 지휘부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캠프 합류. 이번 소식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군 지휘부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직후 처음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했던 김용우, 이완근 대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에 안보특보로 합류할 예정이다. 김용우, 이완근 대장은 2017년 8월 문 대통령에 의해 각각 47대 육군 참모총장과 36대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돼 2019년 4월까지 재직했다. 특히 김용우 대장은 육참 총장 임명 당시 계급이 대장 아닌 중장이었는데다 전임자 장준규 총장보다 3기나 후배인 육사 39기여서 문 대통령의 기습하게 인사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김용우 총장이 육사 37, 38기를 한꺼번에 건너뛰어 총장의 기용됨에 따라 선배 기수인 육사 37, 38기는 물론 동기인 39기까지 군복을 벗었을 만큼 인사의 파장은 컸다. 문 대통령 인사의 최대 수혜자 격인 김 대장과 역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첫 공군 참모총장 이 대장의 윤석열 캠프 합류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고 안보관에도 강도 높은 비판이 가해질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두 장군이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게 된 데 대해 계기는 김용우 장군과 윤 전 총장의 만남이라고 전했다. 한편 두 장군은 윤 전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안보의 적신호가 커졌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로 만들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군 지휘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이완근 전 공군 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 최병혁 전 연합사부 사령관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만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13일에 취임했다. 김 전 총장 등은 당시 고위직으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진급과 보직은 사사로운 시혜가 아니라 공정 영역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군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그 사례로 2018년 7월 해병대의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이 추락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을 들었다. 이들은 군 지휘부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임기를 보장받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연합훈련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겠다고도 했다. 문재인과 그 공산당들은 남북 화해를 외쳤지만 현실은 그 핑계로 군사력 악화를 꾸몄고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환수, 속임수를 나불거리며 국민을 속인 문재인과 그 정권. 이들의 목표인 남한의 공산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캠프 가더니 문재인 정부 비판한 장군들, 청와대, 정치 군인이나 할 일. 청와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의 군 지휘관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치 군인이나 할 일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뉴스원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군 정책에 잘못이 있으면 현직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막는 게 군인다운 행동 아닌가라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승진하더니 정치의 계절이 오니 군복을 벗고 정치를 하려는 것은 정치 군인이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직군 지휘부 5명은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군대를 당의 군대로 만들었다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전직 지휘관들의 윤 후보 캠프 행에 별값이 똥값이 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쉬운 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즉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참다운 군인정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일당들의 말이야말로 군을 정치화하는 것. 군인이 개인적으로 정권과 뜻을 달리하면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 이건 일당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군은 북조선 인민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군인으로 만든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안보와 적의 침략 방어가 사명인 군은 언제나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안전에 큰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런 군을 이상하게 몰아가려는 이런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의 국군 참모총장들 작심발언이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